손맛 된장국이라고 하는. 손맛 나나요? 네, 제가 손 담고. 혹시 좀 같이 이렇게 같이 쏟아주는 거 싫어하세요? 아, 괜찮습니다. 완전 좋아요. 3,600 원에 행복. 와. 박경, 주찬, 혜수, 은성. 대학생들이 식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여러분 돈이 없죠? 없어요. 그래서 저희 삼역 이름을 따서 3,600원을 가지고 삼역대 안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. 편의점을 갔다 왔는데 그럼 저희는 이거를 한번 네 조합을 시켜 봅시다. 좋아요. 아, 왜 편의점 꿀 좋아? 맞아요. 불닭볶음면 막 삼각김밥 치즈스트링 해가지고. 근데 이번에 약간 삼육 조합 해봅시다. 삼육 조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저 이번에 치즈볶이랑 스노우 김치 볶음밥이랑 이런 거는 약간 맥주색한 치즈스도 있으니까. 아, 좋아요.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먹기가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주식쿨이랑 단무지까지 사고도 300원이 남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얼마 들어주세요? 3,300원 정도? 저는 이제 후문의 더 큰 도시락이라고. 더 큰 도시락 메뉴는 보면 3,600원 이하인 게 되게 많아요. 싸네요. 그럼 저희는 뭘 시킬까요? 메뉴판에는 없는 메뉴예요. 메뉴판에 없으면 뭐죠? 히든 메뉴라는 거예요. 히든 메뉴를 제가 딱 캐치해서 딱 파악해서 딱 사왔습니다. 이게 메뉴 이름은 포테이토 마요라고. 이게 엄청 맛있거든요. 포테이토 마요? 그리고 가격은 2,800원이고요 돈이 좀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된장국 혹시 360대 하면 된장국이요? 그게 600원이죠? 아, 600원이었네. 네, 이것까지 손맛 된장국이라고 하는데. 손맛 나나요? 네, 제가 손 담고. 캠토라는 샌드위치에서 핫치킨 토스트를 사와봤어요. 다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. 다 3,600원 아래네, 이거 빼고. 엄청 싸요. 치즈 추가해도 300원? 저희 핫치킨 토스트에 치즈 추가해주세요. 딱 500원에 파는 음료수까지. 음료수 사겠습니다. 딱 3,600원이요. 저는 이제 후문에 있는 떡볶이집을 가서 죽떡을 사왔는데 마음을 울리는 떡볶이. 한번 저희 마음을 울리나 볼까요? 떡 죽을다리 참새김치가 저희 일단 이게 양이 진짜 많아서 하나 먹으면 배가 많이 부르고 맛도 떡볶이 맛있나요? 좋습니다.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치즈볶이부터. 치즈볶이. 네. 저 먼저 먹을 텐데. 네, 드세요. 제가 이걸 제조할 때 물을 좀 들버렸거든요. 그래야지 저 삼각김밥이 섞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. 약간 리조또 같이 된대요. 이거 어렸을 때는 못 깠는데. 지금도 깼는데. 지금도 맞아. 이게 진짜 안 맛있을 거 같아. 진짜 맛있네. 자, 그럼 일단 다음 거 먹어볼까요? 네, 아니요, 마무리로 주식을 한 개씩 해야 돼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저 소원해요. 오케이, 오케이. 편집지. 따란. 따란. 네, 비볐고요. 비주얼은 이래요. 이제 감자라고 해서 막 채식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간이 잘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이 마요 특유의 간이 좋아요. 응? 자, 그럼 실제로 약간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꼭 드셔보세요. 혹시 좀 같이 이렇게 같이 쏟아주는 거 싫어하세요? 아, 괜찮습니다. 완전 좋아요. 아, 그건 변태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좋을 수 있죠. 생각보다 괜찮다. 캠토. 사실 토스트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그렇죠. 없을 수가 없죠. 다시 먹을까요? 양배추에 머스타드 묻혀져 있는 거예요? 그런 거 같아요. 제가 머스타드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아예 계란도 들어있는데 그런 맛이. 맛있게.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먹밥은 안 먹고 먹어야 돼. 혹시 믿고 먹는 맛도. 사실 소짜 시켜도 양이 많이 들어가지고. 다 드셨나요? 됐다. 네, 매워요. 아, 저희가 매운 거 못 먹는 팀이라서.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매운 거 좋아하세요? 아, 저 진짜 안 좋아해요. 입도 안 대신다고? 네, 입도 안 돼요. 땀이 자꾸 나네요. 아까 그건 안 매웠어요, 그. 아, 그것도 저는 조금 맵다. 아, 진짜? 그거 먹고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아, 약간 연차 맞았다, 우리가.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건 바로 나의 1위는
제가 생각하는 1위는 저의 1위는 잘했습니다. 안녕. 그러면 이제 이빨 정리하고 렌즈 갈고